현지 시간으로 27일입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블룸버그와 마켓워치가 집계한 전망치는 4.3% 정도가 되고요. 만약 이 전망치대로라면 올해 1분기를 훨씬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2014년 3분기 이후 가장 또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되는 겁니다. 일부 기관에서 5.2%를 예상하기도 하는데 관련된 내용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좋게 나올 거다라는 네. 예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에 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거의 4년의 최대치인 4%대는 확실히 나올 거다라는 네.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였고요. 지난 1분기만 해도 한 2%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GDP 성장률이 4%대로 나온다는 거는 정말 좀 경기가 전체적으로 아직도 미국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가 예전에 비해서 뭐 엄청 이렇게 좋아진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런 걸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서 시끄럽게 한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네. 하는데 참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참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결과가 좋게 나올 만한 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미국인들의 왕성한 소비가 있고 또 그걸 받쳐주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뭐 계속 무역전쟁이니 뭐니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적자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GDP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6월부터도 사실 고용도 굉장히 좋아졌고 실업률이 높게 나왔지만 그거는 쉬고 있던 사람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자체는 굉장히 좋다. 우리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게 큰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경제 성장률 발표 내용이 1분기에는 1%대가 나왔고요. 2분기는 더 심하게 0.7%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소비, 수출이 모두 이제 부진한 상황에서 그렇죠. 예, 3월에 미국이 한번 네. 금리 인상한 데 이어서 6월에도 한번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2%까지 올려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이 2자를 보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7월 12일 날 발표를 했을 때 1.5%로 동결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더더욱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가 흘러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발표를 하길 올해 최대 네 번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고 지금 지표들이 워낙 좋게 나오는 상황에서 GDP 성장률까지 좋다고 하면 다음에 이제 3분기, 4분기에 한 번씩 또 기회가 있을 때 금리 인상을 안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이제 베이스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건 실제로 미국이 이런 긴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저금리 시대가 종료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달러화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부추기고 있는 게 무역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그렇다고 하면 미국보다도 성장도 별로 잘 안 좋고 리스크가 큰 우리나라에 굳이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최근에 달러화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게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수록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던 투자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걸 생각을 하면 사실상 27일 날 이제 내일 오후면은 우리는 이제 알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한 여파는 조금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다. 네. 심지어 이제 실적 시즌이 되고 나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단단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외국인들은 좀 선제적으로 먼저 조정을 받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미국의 GDP가 발표 가 되고 다음 주에 금리 결정이 또 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다음 주 또 주된 이슈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